자, 가장 먼저 그러면 이러한 강의를 만드는 배경을 한번 설명드려야겠죠? 아, 강의를 만든 배경이라기보다는 뭐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강의를 만드느냐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아,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고 싶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이게 다사다난했어요. 이 짧은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작은 회사도 다녀봤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보보안 교육센터였고요. 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러한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오는 학생들을 상담도 하고 했었는데, 나 보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막연하게 들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고,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들은 이해를 하는데, 전공자들마저, 물론 저도 그랬지만, 교육센터에서 일해보면서 컴퓨터 기술은 있지만 보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실무 경험이 그 당시에는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강의를 구성해보자라는 게 사실 엄두가 안 났어요. 엄두가 안 났고, 그 뒤로 이제 대학원도 가고, 뭐 이제 큰 회사에서도 일해보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곳에서 강의도 해보고, 뭐, 프로젝트도 프리랜스도 해보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누군가는 한 번쯤은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강의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지금 이 강의를 만드는 그 강의 안에 있는 구성하는 내용도 순전히 제가 경험하고 보고 듣고 한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보보안 분야의 모든 그 부분을 다 담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 하나는, 적어도 이 보안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 아무것도 몰라 난 정보가 필요해 하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야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요. 가장 먼저 이제 여러분들, 정보보안 전문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첫 번째 정의가 있네요. 그래서 Practice of Preventing Unauthorized Access, 자, 접근과, 그 다음에 이제 쭉 번역, 그냥 자동으로 할게요. 접근과 사용과 노출과 파괴, 조작, 그 다음에 뭐 들여다보는 거, 검사, 그 다음에 녹화, 뭐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뭔가 지키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지키고 싶은 것들을 뭐에 접근하거나, 접근도 하면 안 돼. 접근하거나 사용하거나 뿌시거나 이거를 노출시키거나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막는 거를 정보보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정보보안 전문가는 올바른 윤리의식과 직업관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 그리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뭐 기업이나 뭐 어떤 자산에 대한 취약점을 알고요. 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킹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해킹 대회에서 대상을 타고 막 정말 실력 있는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해킹 전문가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도 보안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해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해킹한 거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해킹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대안을까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제 생각은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떤 해킹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은 진짜 말 그대로 해킹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궁극점도 해킹도, 말도 안 되지만 해킹도 잘하고, 어떤 조직의 어떤 취약점을 어떤 정책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줄 알고, 뭔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응을 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기술과 시야를 가진 사람이 정보보안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전문가를 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작을 나는 어떤 악성코드 분석 전문가가 될 거야. 뭐 혹은 나는 모의해킹 전문가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정보보안 정책 쪽에서 전문가가 될 거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주 무기를 만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무기로 가지고 있는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그 다음으로 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더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볼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정보보안 전문가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커 뭐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내용 설명드리기 전에, 해커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나쁜 의미, 뭔가 뭐 FBI, 뭐 CIA 뚫고, 뭐 경찰청, 뭐 CCTV 보고, 뭐 영화 속에 보는 그런 것들을 해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커는요, 컴퓨터를 잘 알고 잘하고 뭔가 기술적으로 궁금한 게 생기면은 일단은 해보고 봐야 되는 그런 정말 호기심을 가득하고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떤 해커 그런 사람들과 어떤 범죄자들을 해커의 한 테두리에서 보는 거는 뭔가 잘못된 분류 같고요.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서 보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크래커라고 부른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용어에 대해서 한번 재정립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정보보안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